해리포터에 보면 죽음을 먹는 자, 데스히터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이제 볼드모트의 추종자고요. 이제 볼드모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리포터에서 끝판왕, 여기 이제 마왕, 악당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해리포터에는 이제 디멘터라는 뭐 신비한 생물도 나오죠. 사람의 영혼을 빨아들이는 그런 존재인데, 이런 상상 속의 마법사나 어떤 신비한 생물을 넘어서서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인간의 기본 도덕 개념과 양심의 개념을 훨씬 초월하는 집단이 존재를 합니다. 네, 신천지죠. 제가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2월 26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울산에서 60대 여성이 주택과 그 건물 밖으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신천지가 이 사람에 대해서 신천지 울산교회 집사다라고 밝히고,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이 왜 일어났느냐? 종교 갈등 때문이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아주머니가 신천지인데, 신천지가 아닌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2월 28일에 신천지가 이제 공식 입장 발표를 하죠. 그 유튜브로. 거기서도 뭐라 그랬냐면은, 신천지 예수교회를 향한 마녀 사냥이 극에다라고, 이로 인한 가족의 핍박과 폭력으로 한 성도가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 26일에 있었던 사건이 신천지를 향한 마녀 사냥, 그리고 가족의 핍박과 폭력으로 사람이 죽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마녀 사냥이라는 표현은 언제 써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마녀가 아닌 사람을 마녀로 몰아서 처형하는 걸 마녀 사냥이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신천지도 잘못이 없는데 신천지를 향해서 사람들이, 언론들이, 여론이 비난한다라는 겁니다. 천지일보 기사를 보면 이게 좀더 노골화가 되는데, 천지일보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신천지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진리의 성은 아름다운 신천지 이러면서. 자, 그리고 천지일보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신천지에다가 덮어씌우기를 하는 거다. 마녀사냥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안타까운 사망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28일 이제 그 신천지 발표가 있고 나서 중앙일보가 이제 경찰에 연락을 했어요. 경찰이 뭐라 그랬냐면은,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처음 접하는 거다. 뭔 소리냐? 라는 거죠.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아, 모르는 거다. 모르는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분의 이제 사망이 이제 수사 중인 사건인데,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사건인데, 신천지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는 피해를 받았다. 종교 탄압을 받고 있다.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이 처음은 아닙니다. 물론 몇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건데, 뭐 이런 일이 또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공식 입장 발표에서도 거짓말과 허위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죠. 신천지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3월 9일에 정읍에서도 이번에 40대 신천지 여성 신도가 아파트 11층에서 투신해서 사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신천지 동아지파, 여기가 이제 전북 지역을 담당하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다음날 10일 성명을 냅니다. 뭐라고 내냐면은, 정읍 신천지 여신도 추락사 후폭풍 사태 핍박 주범 2단 프레임 국민을 또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항상 그래요. 2단 프레임을 씌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2단이 아니라는 거죠, 본인들은. 본인들은 자신들이 성경의 예언을 실현한 실상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정통교회를 정통교회라고 하지 않고 기성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교회, 기존에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정통과 이단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기성교회와 신천지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그래서 억울하게 2단 프레임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2단이 맞죠. 자, 근데 그 2단 프레임 때문에 뭐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도마지파의 보도 자료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신천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신천지 여신도가 또 사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종교 문제로 다툼, 평상시 남편의 폭언과 가정 내 폭력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이거는 자, 신천지가 과연 이 상황에서 유족의 말을 듣고 이런 보도자료를 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CBS 노컷뉴스가 이제 10일 취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족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셨어요. 아내가, 엄마가 죽었는데 거기에 신천지가 허위 주장을 해서 2차 피해를 받고 있는 거죠. 유족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의 폭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신천지가 이야기를 하죠. 신천지는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신천지가 남은 가족들을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유족이 또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9일에, 사건이 일어난 9일, 남편이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만들어줬다. 이후 아내가 신천지 관련 일지를 쓰던 상황에서 말다툼이 좀 있었을 뿐이다. 폭행은 전혀 없었다. 라고 해명을 했고요. 자, 그리고 그이 사망한 40대 여성이 여러 차례 검사를 받았는데 세 번을 다 검사했는데 다 음성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음성 판정을 받고 이제 부부가 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제 유족이 밝혔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읍 경찰서도 뭐 타살 정황이 없다. 그래서 일단 국과수에 사건을 의뢰를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2월 26일 울산에서의 그 돌아가신 분도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좀 이상하죠. 두 사람이 다 신천지가 아닌 남편을 둔 신천지 여성이고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감염이 안된 거죠. 그랬는데 추락을 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신천지 피해자 프레임으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신천지의 지시가 있지는 않았을까? 라는 킹리적 가심을 발휘해 봅니다. 경찰 당국은 이분들의, 돌아가신 분들의 휴대폰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통화 기록이라든가, 뭐 텔레그램, 카톡 등 주고받은 메시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거죠. 아, 다시. 그 IS 같은 단체에서 알카에다나 자폭 테러를들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한 방에 할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자폭 테러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신천지가 이들에게 의문스러운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거나, 신천지는 경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유족들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공식 발표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서 남편과 자녀들을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마녀 사냥을 하고, 그래서 신천지가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계속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일까요? 사람의 죽음을 더 이상 이용하지 마십시오.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